철원으로 왔습니다. 너무 돌아다녔더니 지금 너무 배고파요. 돼지가 이제 모기와의 전쟁. 이거 다 쿠팡에서 샀는데 이건 이걸 안 갖고 왔네. 매트를 여기다가 홈매트 끼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안 갖고 왔어요.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드디어 첫 끼. 너무 맛있겠다. 비 옵니다, 여러분. 신나. 짠. 아, 너무 맛있어. 갈비. 밀면? 우와, 비 온다. 여러분, 꼭 이렇게 갈비에 비빔밀면을 이렇게 싸서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
갈비 너무 맛있어요. 밥에다가 쌈장? 이게 맛녀석 레시피예요. 깍두기, 깍두기 먹어야지. 이래서 냄새가 안 났구나. 저 씻고 왔고 지금 벌레 한 20마리 잡은 것 같아요. 대책을 세워야겠어요. 여름 차박 대책을. 이대로는 안 되겠어. 더 이상 모기에 물릴 수 없어요. 지금 여기도 다 모기 물리고 이거 다 올여름 거의 한 달 사이에 물린 건데 밤마다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이제 피부 재생도 잘 안 되고 일단 얘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더 비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. 좋아 좋아. 오 좋아. 오늘 오랜만에 누잠을 갖고 왔는데요. 겨울에 계속 이것만 쓰다가 이제 날씨 더워지면서 푹신해가지고 더울까봐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. 근데 이번에 누잠에서 여름용 까는 게 나왔다고 보내주셨거든요. 역시 푹신해. 네일이 이쁘다. 제가 겨울에 이거 진짜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있어가지고 밀리지도 않고 정말 편해가지고 이거 좋아했거든요. 근데 더워지면서 엄두가 안 났는데 여름용 매트가 나왔다고 합니다. 벌써 시원해. 이게 기능성 원단이래요. 차가운 기능성 원단. 속으로 넣는 거구나. 일단 저 귀찮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잡을게요. 껴야겠어. 오 좋은데? 시원한데? 아 시원해. 100유로 씨.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? 더워. 아, 좋다. 아, 맞아. 저 식혜 있는데. 식혜 먹어야겠다. 여기 온찬 식품에서 식혜도 주셨는데. 다 녹았어. 여름에 갈증 날 때 시원한 식혜를 한 고기는 마셔줘야 돼. 뭔가 단맛이 약하진 않거든요? 근데 건강한 단맛이라 그래야 되나? 맛있어. 귀여운다. 맛있는데?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조그만 거 3개. 선풍기 바람 쐬면서 식혜 먹으니까 좀 힐링돼요. 전통 음식의 힘인가? 식혜랑 밀면이랑 갈비 추천드립니다.
그리고 오늘 침낭은 이거 갖고 왔는데요. 찌투 서밋에서 나온 후리스 라이너인데 이거 동계 때 침낭 안에 이거까지 넣으면 따뜻해가지고 이거 덮고 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침낭 덮기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배에다가 덮고 자면 될 것 같아요. 비와요, 비. 맛있다.
아이고 좋다. 아 시원해. 진짜 신기하네. 이러고 좀 놀다가 가야겠어요. 저 산 보고 있는 게 진짜 힐링돼요. 아, 산 너무 예쁘다. 선배님, 아, 네, 그 팔이 들었는데.